안녕하세요. 당신을 합격의 지리교로 인도할 강사 김진중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기초교육 두 번째 수업으로 목각기, 필렛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필렛, 단축키 F 필렛 명령은 객체의 외측 및 내측 모서리에 라운드를 추가하고 잘 사용하며 기본적으로 라운드 추가 동시에 선택된 개체가 트림이 됩니다. 필렛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R, 반지름 들어가서 R 값을 주고요. 두 개의 도형 요소를 선택하면 이렇게 라운드가 생성이 됩니다. 라인, 엘 엔터. 저와 같이 이렇게 선을 그려서, 이렇게 선을 그려서 샵을 만들어주세요, 샵. 우물정자, 우물정자 되게 만들어주시고요. 엔터. 플랫 드어니다 F 엔터. 이 플랫도 그 트림과 이스텐드처럼 아까 엣지 모드 쓰지 말라고 했죠. 플렛과못 따기도 모드를 트림 모드로 쓰셔야지 노트리 모드로 쓰면 도형이 안 잘리면서 되거든요. 반드시 모드를 필렛과 챔퍼 못 따기 할 때는 반드시 트림 모드를사용하기 바라겠습니다. 레지우스를 할게요. R 엔터. 알값 10mm, 10 엔터 하고. 마우스 서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필렛 질 반향으로 해서 두 선을 선택하셔야 돼요. 클릭, 클릭하면 안쪽으로 해서 플랫 먹죠. 그 다음 플랫 집으로 나와서 명령을 또 종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엔터에서 플랫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그러면 이 r10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겠다 플랫 명령을 계속 쓰겠다 하면 멀티플로 이용하면 됩니다 단축키 m이죠 m 엔터 한 다음에 이제 찍고 찍고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찍고 찍고 할 수가 있고 반향이 중요하다고 했죠 만약에 반향을 바깥쪽으로 클릭하면 바깥쪽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는 undo 아니면 ctrl z라고 했죠 ctrl z 하고 안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챔퍼 단축키 C H. a 챔퍼 명령은 객체 외측 및대측 모서리 부분에 경사진 선을 추가하고자 할때 사용되며 기본적으로 경사진 선이 추가가 되면서 선택된 객체가 트림이 됩니다. 못다기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거리 값과 각도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거리를 입력할 때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동시에 입력하면 똑같은 값을 지정하면 45도로 못 따기 할 수가 있고요 거리값을 첫번째두 번째를 다르게 주면 다른 거리값이 되겠죠? 이럴 때는 선택 순서가 중요합니다. 선택 순서가 첫 번째 입력한 거리값이 20이라면 그 20이 되는 선을 먼저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그림에 본것 같이 현재 가로 길이가 20mm죠? 그러면 이게 가로를 먼저 선택해 주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못 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레탄 작업을 되돌리겠습니다. Ctrl Z. 다 되돌려 주시고요 이번엔 챔퍼 cha cha 들어가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모드는 반드시 t r 모드 쓰라고 했습니다 트리 모드만 이용하시고요 디 i 스 하고 앵 n g l e 있습니다 디 i 스 t 엔터 하고요 첫 번째 거리값 입력하러 나오죠 거리값을 10mm 10 엔터 하면 두 번째 값도 꺽상에 10이 들어가 있죠 이러면 45도가 됩니다 10대2자 엔터 하고요 두 선을 선택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안쪽으로 클릭, 클릭. 선택 순서 상관없죠. 지금 45도니까. 찍고 찍으면 이렇게 못 따게 되는 겁니다. 못 따게 하고 나면 명령화 자동으로 종료가 돼요. 다시 엔터 하고요. 이번엔 값을 달리 할게요. 디드스, 디드라고요. 이번엔 첫 번째 거리를 10mm 주고요. 엔터. 두 번째 거리를 5로 줄게요. 5 엔터. 이럴 때는 선택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만약에 수직선을 먼저 선택할 거예요 그럼 이 수직선이 10m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선택한 이 수평선은 5mm가 되는 겁니다 선택 순서가 중요합니다 엔터 하고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엔 이 수평선을 먼저 선택할게요 그러면 수평선이 10이 되겠죠 그 다음 수직선이 5가 될 겁니다 선택 순서 중요하다는 알아두시고요 다시 엔터 하고요 또한 가지 방법으로 못하게할수 있는데 그게 앵글, 각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A 엔터 하고요 우선, 거리값 입력하는 겁니다. 거리값을 한 20mm 줄까요? 20 엔터. 두 번째, 앵글, 각도 줄어 나옵니다. 각도는 10도로 할게요. 10도. 선택 수수가 중요합니다. 거리값 20을 줬죠? 그럼 20mm가 될 선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가로가 20mm 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로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선 선택하면 가로가 22mm가 되면서 10도로 못 따기가 되는 겁니다. 랭스, 단축키는 ln. 랭스 명령은 객체의 길이를 개별적으로 변경하고자 사용합니다. 확장이나 축소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델타 증분을 사용해야 되고요. 거리값을 양수로 입력하면 그만큼 늘어나고요. 음수로 입력하면 또 그만큼 줄어듭니다. 지금 상태에서 랭스 명령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LEN, L E N이라고요. 엔터. 델타라고 했죠? 앞에 대문자가 두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D E D 엔터하고요. 값을 2 0이 줄까요? 20 엔터 하고요. 선을 찍으면 이렇게 선이 2 0이씩 늘어나죠? 찍으면 계속 늘어나죠? 이렇게 찍고 늘어나고. 값을 바꾸기 위해서 명령을 종료해야 됩니다. 엔터 하고요. 다시 엔터 들어와서 D 엔터 하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넥스 값을 마이너스 음수를 입력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엔터 해서 다시 이제 마우스로 찍으면 요 이렇게 2 0이씩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죠? 2 0이씩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 다축기 PR. 브레이크 명령은 하나의 객체에 두 점을 선택하여서 그 사이를 절단할 때 사용합니다. 절단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F3 객체 스냅을 끄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점을 찍으면 그 사이가 절단이 되는 겁니다. 현재 도형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겠습니다. Ctrl Z를 여러 번 눌러주세요. 브레이크, PR이라고 했죠? PR 엔터. 실레트 오브젝트라 나오죠? 절단할 대상을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하는데 선택하면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돼요 찍을까요 클릭하면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밑에 이렇게 옵션 이제 세컨드 선택하 나오죠 이때 아까 말했듯이 F3 오스냅을 잠시 끄라고 했죠 오스냅 F3을 끄고요 이미지를한점 찍으면 이렇게 그 사이가 절단이 되는 겁니다 다시 엔터에서 브레이크 들어가고요 이번엔 수선 자를 겁니다 절단할게요 클릭하고요 이게 퍼스트가 된다고 했죠. 근데난 퍼스트를 변경하고 싶어요. 그럴 때 옵션이 있죠. F 엔터 퍼스트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퍼스트 위치를 나는 이 교차점을 잡겠다. 이때는 F3을 켜야 되겠죠. F3을 켜고 교차점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점 찍어볼까요? 그 다음 중간점 찍으면 이렇게 그 사이가 절단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선택할 때는 오스냅을 켜야 되겠지만 리미의 이 점을 두 점을 절단할 때는 오셈을 끄고 사용하는 게 좋겠죠? 다시 프크드어 할게요. 도형 선택하고요. 선택한 위치를 등분하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골뱅 이 입력하고 엔하면 돼요. 골뱅이 하고요. 엔터하면, 처음 클릭한 대로 해서 등분이 되는 거예요. 등분이 됐죠? 다시 예술 누르시고, 프크드를 합니다. BR 엔터. 도형 이선을 선택하고, 이 교차된 부위를 정확하게 등분할게요. 퍼스트, F 엔터 한 다음에, 첫 번째 포인트 교차점 찍습니다. 확대할게요. 교차점을. 찍고, 그 다음 그 위치를 정확히 자르기 위해서 두 번째 세컨드 할때 골뱅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 정확하게 그교차된무위가 절단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원 하나 그릴게요. c i 오른쪽에 원 하나, 이미의 원 하나 그려주고요. 원을 브레이크 할 때는 반향성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BR 엔터 하고요. 실레트 보스 첫 번째 포인트라고 했죠 이게. 첫 번째인데, 원을 자를 때는 반드시 반시계 방향을 잘라야 돼요. 한번 시계 방향을 잘라볼까요? 자, 하나 찍고, 아무데나 찍고요. 시계의 반영으로 찍겠습니다. F3 끄고 하세요. 끄고. 클릭하면, 오히려 선택한 부위만 남죠? 컨트레트, 뒤로 바꾸고 하고요. 다시 BR 들어가서. 이번엔 반시계 반영으로 할게요. 한점 찍고, 오 옷을 끄고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F3 꺼버리고요. 이제 반시계 반영으로 이미 점 찍어보면, 그 사이가 절단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부위를 절단할 수가 있는 거죠. 원을 자를 때는 반드시, 반식의 방향으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동 명령을 배우겠습니다. 복사, 카피, 단축키는 CO 아니면 CP구요. 이동, 무브, 단축키는 M입니다. 카피 명령은 입력된 거리와 지정된 방향으로 객체를 복사시키고요 무브 명령은 입력된 거리와 지정된 방향으로 객체를 이동시킵니다. 임미의 크기의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리시 엔터 이미점 찍고 마우스 움직여서 다시 찍고요. 서클 C 엔터 사각형 왼쪽 상단에 끝점 찍고요. 대축도는 하나 그립니다. 카피 명령을 배울게요. 복사 C o 엔터 원을 선택하고요. 엔터 아래 보시면 이제 베이스 포인트 잡으러 나오죠. 그러니까 움직일 도형 요소에 기준점을 찍습니다. 원의 중심 찍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복사할게요. 복사가 되는 거죠 계속 복사할 수 있습니다 끝내고 싶으면 엔터 이번에는 이동을 배워 볼까요 무브 v e 엔터 원을 선택하시고요 엔터 베이스 포인트 원의 중심을 잡습니다 잡고 이번엔 중간점으로 이동해 볼까요 중간으로 클릭하면 이동이 되죠 다시 엔터 하고요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원을 선택하고요 엔터 하고요 베이스 포인트 이동할 원의 중심을 잡고요. 찍고 이번엔 아래 중간으로 이동해 볼까요? 이렇게 무브와 카피를 배웠습니다. 회전하기 로테이트 단축키는 R입니다. 로테이트 명령은 회전축이 되는 점을 중심으로 입력된 각도만큼 객체를 회전시킵니다. 우리가 상대 그자표 입력할 때는 각도의 기준이 3시 반향의 영도가 됐죠. 그런데 로테이트는 현재 도형이 있는 데가 기준되는 겁니다. 그 도형을 기준 잡아서 각도가 반시계의 방향을 돌 때는 플러스 각도가 되고요. 시계의 방향을 돌 때는 마이너스 각도가 됩니다. 대칭하기, 미러, 단축키는 MI입니다. 미러 명령은 선택된 개체를 대칭축, 즉, 두 점을 기준으로 대칭시킵니다. 대칭 명령을 실행하면 맨 나중에 나오는 프롬프트에서 오목 개체를 지우고 대칭할 거냐, 아니면 오목 개체를 놔두고 대칭할 거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회전하기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마우스로 휠을 꽉 눌러서 좀 약간 이동시켜 준 다음에 서클 C 엔터 하고요 오른쪽에 좀 크게 원을 하나 그려 주고요 다시 서클 엔터 하고요 이번에는 12시에 4분점에다가 대충 약간의 크게 원 하나 그려 주세요 회전입니다 로테이트 단축키 R로 R 엔터 하고요 12시에 있는 원을 잡고요 엔터 밑에 보시면 베이스 포인트로 나오죠 이건 회전축이 되겠죠. 큰 원의 중심을 잡으겠습니다. 중심 찍고요. 9시 반향으로 회전을 시킬 거예요. 도는 반향이 반시계 반향일 때는 90도가 되는 거죠. 만약 시계 반향으로 돈다면 마이너스 2 0 0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회전 이동할 때는 현재 도형이 있는 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반시계 반향일 때는 90도입니다. 90 엔터. 9시 반향으로 이동이 되죠. 이 9시 반향이 있는 것을 3시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복사를 할게요. 다시 로테이트를 합니다. 원을 선택하고요. 엔터하고 베이스 포인트 회전축 큰원을 중심 잡고요. 옵션 보면 카피라고 있죠? C 엔터하고요. 9시에 있는 원이 그게 0도가 되니까 이제 3시 방향 갈 때는 180도가 되겠죠? 180 엔터 하면 이번에는 회전이 되면서 이제 복사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대칭을 배우겠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가서 기존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원세 개를 다 지울게요. 세개다 선택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누릅니다. 미러, M, I, 엔터. 원을 선택할게요. 원 선택하고 엔터하면, 밑에 보시면 퍼스트 포인트 잡으로 나오죠? 대칭 축입니다. 현재 이 원을 아래쪽으로, 6시 방향으로 대칭할게요. 그러면, 여기 선의 중간점 있죠? 양쪽 중간점을 찍고, 찍고, 맨 마지막에 원본을 놔두고 할 거냐 물어보는 거죠. 지금 꺽선에 노가 들어있죠 엔터 하면 이렇게 오모를 놔두고 대칭이 되는 겁니다 컨트롤 Z 다시 하겠습니다 미러 M i 엔터 다시 선택하고요 원을 엔터 한점 중간점 찍고요 만약에 오른쪽에는 선이 없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수직 수평일 때는 직교 모드 F8을 같이 쓰면 편해요 F8 누르시고요 누르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대칭을시킬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점을 하나 찍어주시고요. 이번엔 마지막에 yes 해볼까요? y 엔터 하면 원본이 6시 방향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죠. 늘리기, 스트레치, 단축키는 s입니다. 스트레치 명령은 걸치 윈도 즉, 크로싱 박스로만 선택해야 사용할 수 있는 명령으로써 크로싱 박스로 개체 일부분을 선택해서 걸쳐진 부분만을 설정된 방향과 길이만큼 늘려주는 기능입니다. 척도, 스케일, 단축키는 sc입니다. 척도명령, 스케일명령은 선택된 모든 객체를 동일한 비율로 배척하거나 키우거나 축척, 줄일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어 50에 50에 정사각형 하나 만들게요. rectangle, a l 엔터. 이미점을 찍고요. 골뱅이, 50, 50 엔터. 스티치 명령을 이용해서 가로 길이를 50mm 더 늘려볼게요. 100을 만들어 볼게요. 스트레치 단축 키 S라고 했죠. S 엔터에서. 크로시 박스입니다. 크로시 박스는 마우스 커서 위치 반향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클릭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위아래는 상관없고요. 일부분만 거쳐 있어야지만 스트레치 늘려주는 겁니다. 선택하고요. 엔터하고. 베이스 포인트를 이미 점 찍을게요. 찍고. 정확하게 5 0이 늘리기 위해서 상대 좌표나 상대 글좌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수직 수평일 때는 직접 거리 입력 좌표로 이용한 게 편합니다 F8을 이용하죠 마우스를 늘리고자 하는 방향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50 엔터 하면 100mm인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세로는 50이었죠 50인데 세로를 20으로 만들게요 그럼 30mm를 줄여야 되겠죠 아래쪽을 줄일게요 30mm를 줄여서 높이가 20이 되게 할게요 스트레치 S 엔터 하고요 크로시 박스라고 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찍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박스입니다. 일부만 선택하시고요. 일부만. 찍고, 엔터에서 베이스 암단나 찍고요. 찍은 다음에, 줄이고장 바위 위쪽이죠? 위로 마우스 컷을 옮긴 다음에, 30 엔터 하면 이제 높이가 20mm인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현재 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100mm이죠? 얘를 절반 50으로 줄여볼게요. 스냅을 이용하겠습니다. 스트레치 들어가서 S 엔터. 오른쪽을 줄이게 50mm를 크로시 박스로 잡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찍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엔터 베이스 포인트 이때는 끝점 찍고요 스냅 이용할 거니까 찍고 그다음 중간점 찍으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 가로 길이가 50짜리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스케일 명령을 배우겠습니다 단축키 sc sc 엔터 사각형을 찍고요 엔터하면 이제 베이스 포인트지 옆으로 나오죠 물체 안에 이미지 아무데나 찍고요 비율입니다 스케일 팩터 현재 이 사각형을 두 배로 키울 거예요. 그러면 이 e, 엔터 되겠죠? 이 e, 엔터 하면 두 배로, 아까 사각형이 두 배로 커지게 되있죠 다시 스케일 들어가고요. 사각형 선택하시고. 베이스 포인트는 물체 안에 아무데나 찍고요. 이번엔 다시 원래대로 만들게요. 그러면 이제 절반으로 줄여야 되겠죠? 1이 기준입니다. 그럼 절반이면 0.5 되겠죠? 0.5 엔터 하면 이제 다시 원래 상태의 사각형이 되는 거죠. 배열하기. Array 명령은 객체를 일정한 간격의 행과 열로 배열하는 직사각형 배열과 기준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 배열하는 원형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 명령은 a u t o c 버전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이 추가되었고요.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명령을 사용하겠습니다. Array 명령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Array, 단축키는 마이너스 AR이 됩니다. 현재 도형으로 직사각형 배열을 배우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꽉 눌러서 좀 밑으로 내려 주시고요 array-ar 엔터 하고요 도형을 선택하고요 엔터 타입이 나오죠 두 가지 타입 네트윙글러는 직사각형 배열이고요 폴로라는 원형 배열입니다 꺽상에 r 드라이 있죠 엔터 r u m b of r r o 라는 것은 행의 행이 겠수입니다행이란 것은 배열을 위 아래로 배열할 때 쓰는 거고요 위로 배열할게요 개수 a u t o c 의 배열은 원본을 포함한 개수입니다. 3개랄게, 개수. 3 엔터. l o 컬럼은열이겠습니다 열이란 것은 좌측이나 우측으로 가는 그 개수를 말하고요 위로만 3개 갈 거니까 컬럼은 기본 1이 됩니다. 엔터. 디 i 스 거리, 로 o 의 거리값 입력하러 나오죠. 만약에 양수값을 입력하면 위로 올라가지만 음수값을 입력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양수값으로 할게요. 30 엔터. 그러면 이렇게 30mm가 array가 되는 거죠. 다시 엔터하고 array. 아래에 있는 사각형 하나만 선택해 줄게요. 선택하고 엔터. 꺽스는 드들어 있죠. 엔터. 이번에는 현재 선택한 사각형을 오른쪽으로 쭉 열로 배열할 거예요. 너무 로는 개수 하나입니다. 그러면 엔터. 컬럼 나오죠. 개수 다섯 개 할게요. 5 엔터. 그러면 컬럼에거리입역 하나 나오죠. 거리값을 70 엔터. 하면 이렇게 다섯 개가 배열됩니다 컨트롤트바꾸 하고요 다시 원래 하나가 나오게 하고요 이번에는 행과 열을 동시에 배열해 볼게요 마이너스 a 알드랍니다 엔터 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엔터 알드라 있죠 엔터 넘버로 행의 개수라고 했죠 3 엔터 넘버 컬럼 열의 개수라고 했죠 5 엔터 디튼스 로 행의 거리 값입니다 30 엔터 distance, column이죠? 열의 거리 값입니다. 70 엔터. 이렇게 하면 동시에 별이 되는 거죠. 이게 직사각형 별입니다. 다 지우시고요. 다 선택해서 키보드에 들어옵니다. 원형 별을 배워볼게요. circle, c 엔터 하고요. 이미 큰원 하나 그려고요. 큰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다시 circle 들어가서 이번엔 9시에, 9시에 4분째 미죠 찍고 원을 대충, 쬐끄만원 하나 그려주세요. array-ar 엔터 쬐끄만 원 선택하고요 엔터 급별임답 폴 r p 엔터 센터 포인트 회전축 잡으라는 거죠 큰 원의 중심을 잡아 주시고요 클릭 넘버 오브 아이템 나오죠 이제 개수 총 4개를 90도 등간교로 배열할게요 4 엔터 현재 꺽선에3 0도가 들어있죠 전체에 90도로 4개를 배열하겠다는 뜻이에요 엔터하고 맨 나중에 반드시 그냥 엔터하시면 됩니다 엔터하면 똑같은 등 간격으로 해서 4개가 90도 등 간격으로 배열되는 겁니다 컨트롤 트 다시 어리드라운드 마이너스 ar 선택하고요 엔터 p, p 엔터하고요 센터 포인트 중심 찍고요 개수 똑같이 4개 라고 하고요 4개인데 이번에는 1 0 8토만이렇 해볼게요 1 0 8토라는 것은 양수 값일 때는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래쪽이 되겠죠. 아래쪽으로 180도 등 간격 안에 4개가 배열되겠죠. 180하고 엔터, 엔터 하면 아래 방향으로 해서 180도 안에 4개 원이 똑같은 간격으로 배열이 됩니다. 속성 편집과 문자 입력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도면층 레이어 단축키 LA 레이어 명령은 도면층을 사용하여 객체의 색상과 선 종류 등의 특성을 지정하고 화면 상에서 객체 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설계 시 체계적으로 도면 요소를 관리하고자 할때 많이 사용되고요. 단, 너무 많은 도면층을 사용하면 관리하기 어렵겠죠. 레이어 명령을 입력하고 들어가면 그림같이 대화상자가 나오고요. New Lay란 버튼을 눌러서 시험 시에는 이세 가지 레이어만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l a y LA, e n 나타난 대화상자 보면요. 0번 레이어층은 들어가 있죠. 0번 레이어층은 오어떻드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서 절대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New l a y r 버튼 누르고요. 레이어층 이름을 단순하게 숫자로 입력할게요. 1 하고요. 엔터, 엔터. 2 입력하고, 엔터, 엔터. 마지막 3 엔터하고, 그 다음 1번. 컬러, 화이트라 써있는 걸 클릭하고요. 1번의 컬러는 빨간색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칼라를 스탠다드 칼라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색깔 번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색깔을 사용하면 출력 시선 굵기가 다르게 출력되는 거고요. 스탠다드 칼라는 이 부위입니다. 색깔 번호는 빨간색 1번 노란색 2번 초록색 3번 이렇게 순으로 가고요. 7번이 흰색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색깔을 마우스로 클릭하던지 아니면 칼라에다가 칼라 컬러 번호 빨간색 1번이라고 했죠? 1하고 OK 하면, 레이어층 1이고, 컬러도 이제 색깔번호 1이 되는 겁니다. 빨간색. 2번, 색깔번호 2 입력하고 OK 하고요. 3번은 들어가서 3 입력하고 OK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의 종류 들어갈게요. 1번 빨간색 컨티뉴스, 실선이죠? 클릭하면, 여기 아무것도 없죠? 로드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로드란 버튼 누르고요. 선의 종류가 많죠. 여기서 중심선, 1.4선을 가져올 건데, 센터가 있죠. 이셋 중에서 비율이 가장 작은 거, 오른쪽이 미리 보기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비율이 가장 작은 게 센터2가 됩니다. 얘하고, 오른쪽에 있는 스콜바를 내릴게요. 내리면, 히든2, 순선도 비율이 제일 작은 거, 히든2를 써야 됩니다. 파일을 2개 이상 선택할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눌러야 되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히든툴를 눌러 주시고요 오케이 버튼 누르면 두 개가 로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1번은 센터투 입력하고 오케이 OK 하시면 1번에 빨간색센터투가 되는 거고요 2번은 노란색 컨티뉴스 눌러서 히든투로 바꿔주고 오케이 OK 합니다 3번 초록색은 컨티뉴스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대화상자 닫습니다 닫고 제대로 레이어를 만드는 확인해 볼게요. 위에 리본바 보시면, 화면 중앙 맨 위에 상단 보시면, 지금 연번 레이어층 들어가 있죠? 마우스로 클릭해서 1번을 바꾸고요. 라인, L 엔터 한 다음에, 선을 그려 볼게요. 아무데나 찍고 찍어 선을 그리면, 빨간색에 1.4선이 나옵니다. 엔터. 이번에는 레이어를 2번으로 바꾸고, 라인 들어가서 엔터 한 다음에, 선을 그려 보세요. 선을 그리면, 노란색의 파성이 나오죠. 엔터. 그 다음, 3번 레이어 층으로 바꾼 다음에, 라인 들어와서 다시 찍고 찍으면, 이번에는 초록색의 실선이 나오죠. 만약에 이 3번 초록색을 1번 층 레이어로 바꾸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레이어에서 1번 층을 누르면, 1번의 층으로 바뀌면서 그 특성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라인 타입 스케일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선의 비율을 가장 작은 걸 선택했다 하더라도 도면의 크기에 따라서 선 비율이 안 맞아서 중선이나 은선을 그릴 때 실선으로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선의 비율을 조절하는 명령어, Line Type Scale입니다. LTSCALE이고요. 단축키는 LTS가 됩니다. 엔터하고요. 현재 비율이 1로 되어 있죠. 0.5 해보세요. 0.5엔터 하면 아까 비율의 절반 값으로 좀더 촘촘하게 보이죠. 이렇게 선의 비율을 전체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지만 너무 촘촘하게 조절하면 안 되겠죠.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자격증 시험시 방과 같이 한번 정도만 전체적으로 0.5 절반으로 비율을 조절해 사용하면 됩니다. 특성 편집하기 프로퍼티스 단축키는 PR, CH 또는 Ctrl 1번이고요. Ctrl 1번 누르는 게 가장 편합니다. 선택된 객체의 여러 특성이 하나의 팔레트에 나열되어 손쉽게 기존 특성을 수정할 때 사용하고요. 객체의 특성을 도면층별로 수정하거나 도면층에 관계없이 명시적으로 특성을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특성 복사, 매치 피로피 단축키는 MA입니다. 매치 피로피 명령은 선택된 객체의 모든 특성을 다른 객체에 그대로 복사시키는 명령으로 편집 시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앞서 작업한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레이어 1번을 바꾸고요. 서클 C 엔터한 다음에 이의 원을 그립니다. 다시 레이어를 2번으로 바꾸고요. 다시 서그냥 엔터 하신 다음에 또원 하나 대충 하나 그리고요. 레이어를 3번을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서클 들어가서 또 원을 그립니다. 앞서 작업에서 라인타 스케일이라는 명령을 배웠죠. 라인타 스케일 명령어는 선의 비율을 전체적으로 조절할 때 사용하는 거였죠. 특정 도형만 따로 비율을 조절하겠다. 그때 프로퍼티스 명령을 많이 사용합니다. 프로퍼티스 컨트롤 1번 누릅니다. 기본적으로 화면 왼쪽에 이렇게 빠레트창이 뜨고요. 선택할게요. 은선 선택하고 라인타 스케일이 따로 있죠. 비율을 좀두 배로 키우겠다. 이 e, 엔터. 선택한 걸 취소합니다. e s 로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비율이 두 배로 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심선의 비율을 좀 촘촘하게 해볼까요?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라이트 케일을 절반으로 조절할게요. 0.5 엔터 그러면 선택 취소하고 ESG 그러면 이렇게 비율이 좀더 촘촘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특성을 편집할 때 그냥 도형을 클릭하시고요. 색깔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겠다. 빨간색 시선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편집할 때프로퍼티 창을 많이 쓰고요. 창을 내가 닫겠다 할 때는 컨트롤 1번을 다시 한번 누르면 창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 종료할게요. esc 매치 페러피 명령을 배우겠습니다. 그 전에 레이어를 1번으로 바꾼 다음에 라인 L 엔터에서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좀 길게 그려주세요. 하고 엔터 이 원은 비율을 절반으로 줄였죠. 촘촘하게 나오고 지금 그린 선은 비율이 좀 크게 나오죠. 이렇게 자, 이번엔 매치페로피 단축키 MA 엔터 하고요. 밑에 읽어보시면 실레트 소스 오브젝트라 나오죠? 원본 객체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복사시킬 오본 객체, 비율이 작은 이 중심 선택할게요. 선택해서 옆에 있는 원을 선택해보시면 이게 복사가 되죠? 엔터 하고 엔터. 이번에는 비율이 큰 걸로 복사를 해볼게요. 원본 소스입니다. 선택해서. 그 다음 복사시킬 도형을 선택해주시면 이렇게. 원본 객체의 속성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복사가 되는 겁니다 글꼴 유형 설정하기 스타일 단축키는 st 입니다 스타일 명령은 글꼴, 크기, 기울기, 각도, 반향 등을 설정해서 문자 유형을 작성합니다 문자 입력 시 숫자, 옆문자, 한글, 특수문자 특수문자란 것은 조정 코드를 입력할 때두개의 기호를 같이 입력해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말합니다 그다 같이 입력하기 위해서는 기본 글꼴이 아닌 다음과 같은 글꼴로 설정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폰트 글꼴을 노만스로 설정해야 되고요. 근데 이것만 설정하면 한글을 쓸수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유수빅 폰트를 눌러서 오른쪽에서 WHGTXT를 반드시 같이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글 글꼴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높이는 자격증 시험 시 2.5, 3.15, 5 m m 3개를 사용하고요. 3.15는 또 3.5와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도면 작성시 90% 이상 사용하는 게 3.15입니다. 그래서 하이트에 3.15를 미리 입력하면 문자 입력 시 따로 글자 높이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2.5나 5는 앞서 배웠던 프로퍼티 명령을 이용해서 따로 크기를 변경해 사용하면 됩니다. 단일행 문자쓰기 텍스트 디텍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단축키는 D 트고요 텍스 명령은 짧고 간단한 문자를 한줄 단위로 작성할 때 사용하고요. 앞서 특수문자를 설명해드렸죠. 특수문자에 c를 입력하면 파이가 되고요. p를 입력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d를 입력하면 도가 되고요. 퍼센트, %%U를 입력하면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밑줄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글꼴 위험을 설정하기에 앞서 문자를 쓰겠습니다. 텍스트, dt 엔터. 커미드 라인 보시면 스타트 포지션이 나오죠. 이미점 찍고요. 하이트, 글자 높이를 좀 크게 쓸게요. 10 엔터. 로테이션 앵글이 나오죠. 글자 쓰는 방향이고요. 현재 꺽선에 0이라 들어있죠. 0도로서 3시 방향으로 글자 쓰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절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엔터하고요. 어떻게 입력하냐면, 저가 입력해 보세요. 1, 2, 3, A, B, C, C, 그 다음 한력기 바꾼 다음에 한글이라고 입력합니다. 한글이라고 다 입력하세요. 하고 이제 엔터 누르기 위해서는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안 되죠. 평상시에는 스페이스바가 엔터지만, 문자를 입력할 때는 스페이스바는 칸 띄우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만 누지 말고 엔터를 누셔야 돼요. 엔터 누르면 줄바꿈이 되고요. 한번더 누르면 글자 명령이 종료가 됩니다. 현재 입력된 글꼴을 보면 한글이 지만안 나오죠. 물음표가 나오죠. 이걸 현장에서는 깨졌다고 합니다. 글꼴을 바꾸겠습니다. 스타일 st, st 엔터 하고요. 폰트를, 글꼴을 노만스, 키보드에 r이라고 입력하면 R과 관련되게쭉 뜨죠? 여기서 노만스에서 뒤에 S가 붙은 걸꼭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로만스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에 유스 빅 폰트라 나오죠? 큰 글꼴입니다. 체크하시면, 오른쪽에 빅 폰트라 나오죠? 여기서 반드시 WHGTX입니다. WHGTXT에요. 이 선택해 주시고요. 글자 높이를 3.15로 고정해서 쓰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글자 높이줄란 말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3.15 하고 Apply, Close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글까지 다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글자 써볼게요. 텍스트 DT 엔터 Start Point 이미점 찍고요. Height 높이줄란 말이 안 나오죠? 왜? 3.15가 이제 고정이 된 겁니다. 0도 되어있죠? 각도 엔터하고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p라고 했죠? %%p 한 다음에 0.1 이다 문자 입력을 종료하려면 엔터 두 번을 누릅니다 엔터 엔터 여러 줄 문자 쓰기 mtext 단축키는 t나 mt 구요 mtext 명령은 여러 개의 문자 단락을 하나의 객체로 작성하고요 mtext 명령 리본 문자 편집키를 사용해서 단락 및행 간격을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리본 문자 편집키를 보면 미리 작성된 문자 유형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문자 높이를 설정하고요. 분수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분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a와 같이 공차를 입력하고 그 사이에다가 꼭 캐럿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캐럿을 집어넣어야지 이 분수 표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글꼴을 지정할 수가 있고 자리 맞추기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글자를 다 써서 종료하기 위해서는 저장 및 닫기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문자 수정, 디디에이터, 단축키는 ED 입니다. d 디에이터 명령은 단일행 및 여러 줄 문자, 치수 문자, 속성 정의 문자 등의 객체를 편집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 줄 문자 쓰기에 앞서 레이어 층을 바꿀게요. 레이어를 3번 층으로 바꿔 주고요. mtext, mt 라고 했죠? mt 엔터 하고요. 밑에 보시면 그냥 바로 글자를 그 쓸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문장 단위로 글자 쓰기 때문에 문자 쓰는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오른쪽에 빈 공간을 대각선 반향으로 찍고 찍어 주세요 mtext 명령어는 글자 쓰는 범위를 미리 정하고 쓰셔야 됩니다 찍고요 글자를 쓸게요 글자를 아까처럼 공짜로 써볼까요 100 하고 플러스 0.05 캐럿 캐럿은 키보드에서 Shift 하고 6번을 넣어야 됩니다 캐럿 플러스 0.02.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이걸 분수를 쓰기 위해서는 공짜 부위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야 돼요. 드래그 하고요. 그 다음 리본 문자 편집기에서 A분의 B라고 있죠. 스택. 얘를 눌러주면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 걔를 클릭하면요. 덩어리가 되죠. 다시 한번 A분의 B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풀어지고요. 다시 할게요. 공짜 부위만 블록 잡고요. 확대할 때는 마우스 휠을 굴려야 되는 거죠. 휠을 굴려주시고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까요? 우선 글자 높이를 2.5로 하고요. 3.5로 되어 있죠? 2.5 엔터하고요. 색깔은 빨간색. 스탠드드 컬러만 써야 된다고 했죠? 아래쪽에 레드. 그 다음 A분의 B 스택. 스택이랑 누르면 이렇게 분수로 해서 글자 써주고요. 종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때는 오른쪽 끝에 보면 클로즈 이걸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냥 엔터 누르면 주바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얘를 누르셔야 되고요. 글자를 편집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ED, DD에 이태는 명령을 쓰면 된다고 했죠? ED 엔터고요. 기존의 글자를 찍으면 이렇게 MTEXT 같은 경우는 이렇게 MTEXT 창이 뜨면 MTEXT 창으로 해서 글자를 편집할 수가 있고요. 나갈게요. Close. 이건 텍스죠? 다시 ED 들어가서 찍으면 텍스트는 그냥 간략하게 글자 내용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1, 2, 3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겠죠? 편집하기 위해서 굳이 d d 8는 명령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마우스로 해당 글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글자를 바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4, 5, 6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죠? 엔터. 그래서 앞으로 글자를 편집할 때는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나 치수문자 같은 경우는요, 오토캐드 버전, 낮은 버전에서는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반드시 dd8란 명령을 써서 편집해 줘야 됩니다. AutoCAD에서 쓰이는 모든 문자는 dd8란 명령 가지고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해칭과 치수 기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해치, 단축키는 h, bh, 둘중 하나 입력하면 되고요. 해칭 명령은 닫힌 형태의 객체를 선택하거나 연역내를 선택해서 해치 패턴, 솔리드, 그라데이션, 이세 가지 방법으로 그 안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해치 작성 리본 상황별 탭에서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오토 t o c 낮은 버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화상자를 이용해서 해치 패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해치 에디터, 단축키는 H. 해치 에디터 명령은 이미 정의된 기존 해치를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네탱글, RLC -E 임의 한 점을 찍고요대략적 크기의 사각형을 그리구요. 서클 시엔터 사각형의 모서리를 찍고 또 임의 크기의 원 하나 그립니다. 해체 안에 들어야겠습니다. B H B H를 입력하면 화면 상단에 리본으로 해서 해칭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해칭 유형을 설정하는데 누르면 유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건쓸 일이 없고요. 유저 디파인드만 사용하면 됩니다. 요제 디파인드에서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고요. 스탠더드 칼로 이용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앵글 제도법에서 해칭의 각도는 45도입니다. 45. 해칭선에 간격값을 주는 겁니다. 제도법에서 2에서 3mm를 줍니다. 3을 줄게요. 여기까지 다 입력한 다음에 이제 영역 안을 마우스로 찍으면 돼요. 찍으면 이렇게 해칭이 추가되는 거죠. 찍으면 해칭이 추가됩니다. 엔터 하면 완료가 되고요. 해칭을 지울게요. 다시 p h 미리 다 설정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객체를 선택해서 해치를 하겠다 현재 내가 사각형내를 해칭하려면 두번 연역을 클릭해야 되겠죠 연역 말고 객체를 선택할 때는 리본의 왼쪽 상단에 셀렉트라 버튼 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객체를 누르면 돼요 누르면 이렇게 그 객체 내에 연역 내에 모든 구간에 이렇게 해칭이 되는 겁니다 해치 편집하겠습니다 해치에이터 단축키는 HE h, e 입력하고 엔터 한 다음에 기존 해치를 클릭하면 이번에는 리본이 아닌 이렇게 대화상대로 뜹니다. 여기서 각도를 반대로 줄까요? 앵글 마이너스 45도 하고요. 간격을, 해치선의 간격을 좀 크게 해볼까요? 6mm 해볼까요? 6하고, OK 누르면 이렇게 편집이 되는 거죠. 연역을 좀 추가하고 싶어요. 다시 h 들어가서 엔터 하면 되겠죠. 해치 누르고요. 연역을 추가하겠다. 그럴 때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P 포인트는 연역 내를 클릭하는 거고요. 도형을 선택할 때는 실레트 오제트입니다. 도형을 선택하겠다. 그럼 면레트 오제트 버튼 눌러가지고 이 원을 클릭할게요. 클릭하고 엔터 하면 오케이 하면 해칭이 추가적으로 하는데 이제 가운데는 빠지면서 됩니다. 치수환경 설정하기, 딤스타일, 단축키는 D, DST, 디딤 i m 셋중 하나 입력하면 되고요. 딤스타일 명령은 케이스 규억에 이치하도록 치수 유형을 작성하거나 수정합니다. 딤스타일 명령 안에 들어가면 치수 스타일 관리자 대화상자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현재 치수 스타일이 ISO 국제 표준화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케이스 규억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의 버튼 들어가면 이렇게 7가지 파일 탭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작진 시험시 선택, 기호및 화사표 탭, 문자 탭, 1차 단위탭 이렇게 4가지만 설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딥 리니어 단축키 d l i 딥 리니어 명령은 수평 또는 수직에 선형 치수를 기입할 때 사용합니다 가로 80 세로 50인 직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네탱글 알리시엔터 임의 한점 찍고요 상대 좌표입니다 골뱅이 80 콤마 50 엔터 수평 수직 치수 기입하는 명령어 팀 리니어 d l i 엔터하고 수평 먼저 합니다. 양 끝을 찍을게요. 찍고 찍으면 80 나오죠. 다시 엔터해서 수직하겠습니다. 위아래 찍습니다. 찍고 찍으면 50이 나옵니다. 현재 나온 치수는 계수격에 맞지 않죠. 치수 유형을 편집하겠습니다. 팀 스타일 단축키는 d 엔터 현재 RSRC20으로 되어 있죠? 얘를 KS 기격에 맞게 편집할게요. 오른쪽에 Modify 버튼 누르고요. 탭이 7개 나온다고 했죠? Lines, 보면 d i m e n Line, 치수선을 말합니다. 치수선의 색깔, 설의 굵기예요. 흰색이나 빨간색을 쓸 수가 있고요. 저는 빨간색을 쓸게요. 이 t 션 n Line, 치수 보조선입니다. 치수 보조선도 빨간색으로 합니다. 현재 설정한 내용들이 바로바로 바로 오른쪽에 미리 보기에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치수 보조선에 보면 떨어진 거리값 주는 게 있어요. 이 스탠드 비안 딥 나인스는 치수선에서 치수 보조선이 약간 튀어나온 거리를 말하거든요. 제도법에서 1에서 2mm를 줍니다. 1mm 주고요. 옵셋 프롬 오리진은 물체에서 치수 보조선이 떨어진 거리값을 주는 겁니다. 여기도 1mm 줄게요. 우선 설정됐고요. 두 번째 탭들 합니다. 심벌 앤 에로스라면요. 하다표 크기를 문자 크기에 맞출게요. 치수 문자 크기 3 1 5입니다3 1 5로 맞춰주고요. 텍스트 람다 치수 문자입니다. 치수 문자의 굵기는 중간 굵기고요. 이 색깔은 노란색을 써야 됩니다. 텍스 트 칼라를 노란색으로 변경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맨 아래쪽에 옵셋 프롬 딥 라인은 치수 선에서 치수 문자가 떨어진 거리 값입니다. 이것도 1mm 주셔야 돼요. 마지막 프라이머리 인스텝입니다. 들어가서 현재 미리 보기 보시면 소점자릿 수가 콤마로 되어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데시멀세퍼레이처 들어가면 콤마 되어 있죠. 소점자릿 수를 피리어드로 해서 마침표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오케이 하고요. 크로즈 버튼 누르면 이 설정한 내용이 바로 반영이 됩니다. 크로즈 이렇게 반영된 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이후에 기입된 치수들은 방금 설정한 설정대로 이제 치수 유형이 결정이 됩니다. 정렬 치수 기입 딥 어라인드. 단축키 DAL dim-aligned 명령은 두 점에 평행한 정렬된 선형 치수를 기입할 때 사용합니다 rectangle right r -E c r -E c 엔터 하고요 이미점 찍고 골뱅이 100, 50 입니다 100, 50 챔퍼 cha d s t a n e d 들어가서 첫 번째 거리를 50 엔터 두 번째 거리는 15 엔터 두 곳을 할 겁니다. 옵션의 맨 마지막에 멀티플이라고 했죠? 엔터 하고요. 거리값을 다르게 줬기 때문에 선택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처음 선택한 선이 무조건 50되고두 번째가 15가 되는 겁니다. 처음 수평선 찍고 그다음 두 번째 수직선 찍을게요. 그러면 가로가 50이고 세로가 15가 되겠죠? 아래도 해볼까요? 오른쪽 아래 처음 찍은 선이 50mm, 두 번째가 15가 되는 겁니다. 엔터. Team Align D A L 두점 찍는 게 중요합니다. 두 점을 찍고 찍으면 그두 점에 이렇게 평행하게 치수기 만들어지죠. 이게 팀 얼라인드가 되는 겁니다. 다시 엔터하고, 이번엔 두 점을 찍지 않고 객체를 선택해서 할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꺽스 안에 들어있는 게현직 값이라고 했죠. 실레트 오젝트입니다. 엔터하고, 선을 찍으면 그 선에 자동적으로 양 끝점이 잡혀서 치수기이 되는 겁니다. 지름 치수기팀 다이아메타, 단축키는 ddi, 반지름 치수기 팀 레디우스 단축키는 DRA. 팀 다이타 명령은 원이나 호흡 객체에 지름으로 치수기를하고요팀 레디우스 명령은 원이나 호흡 객체에 반지름으로 치수기를합니다 모서리에 라운드 처리하겠습니다. 필렛 단축키 F엔터 레디우스 R엔터 반지름 20엔터하고요. 두 곳을 하기 때문에 멀티플 할게요. M엔터 두 선을 찍고 찍으세요. 찍고 찍으면 플랫 r 20이 되는 거죠 아래쪽도 찍고 찍고요 엔터 서클 들어갑니다 c 엔터 오선을 이용해서 호에 중심 찾고요 반경 10 엔터 직경 20자리 원이 만들어지겠죠 위에도 할게요 다시 엔터 하고요 호의 중심을 찾아서 찍고요 반경 10 엔터 반지름 지수 가겠습니다 dra 팀레 m 스라고 했죠 dra 들어가서 호를 찍으면요, 이렇게 반지로에서 R 치수가 나오죠. 기계제도법상 이호 치수기 할때 반향성이 있습니다. 반향성은 수평이나 수유로 하면 이쁘질 않겠죠? 그래서 45도, 대각선으로 빼는 게 원칙입니다. 찍고요. 이번에는 지름 치수기 를 하겠습니다. 딤 다이아메타, ddi 단축키 ddi 엔터 한 다음에 원을 찍어 보세요. 원을 찍으면 지름이 나오죠. 마우스 커서를 안으로 집어 넣으면 한쪽에 활사촉이 안 나오고요. 마우스 커서를 바깥쪽으로 끌어야지만 하자표가 양쪽으로 나오죠. 반지름과 마찬가지로 지름도 대각선 방향, 즉 45도 방향으로 해 주는 게 기계 제도법에 따른 겁니다. 각도 치수 기팀 앵귤러 단축키는 DAN 팀 앵귤러 명령은 직선이나 원, 호 객체에 각도 치수를 기입합니다. 각도 치수 기 발음 명령어 팀 앵귤러 DAN 엔터하고 두 선을 찍으면 돼요 두 선을 찍고 찍으면 마우스 반향에 따라서 각도 위치가 틀려지죠 찍어 보시면 이렇게 17도라 나오네요 다시 엔터하고요 이번 아래쪽에 두 선을 할게요 찍고 찍으면 각도로 치수기 나오죠 오토캐드에서는 지선을 기입하는 명령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더, 퀵 리더, 리더 단축키 l a d 리더 명령은 주석을 기입하거나 지선 끝에 미리 정의된 블럭이나 기하공차를 살펴 봅니다 퀵 리더 단축키 열리 퀵 리더 명령은 주석을 기입하거나 지선 끝에 미리 정의된 블럭이나 기하공차를 살펴 봅니다 퀵 리더 명령은 사용하기에 앞서 설정 즉 세팅 이 옵션에 들어가서 주석 유형을 미리 지정한 후 사용해야만 합니다 원치수 기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름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지선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지선 LEAD, Leader, LEAD 들어가고요 이때는 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Near l s t 라는 옵션이 필요합니다 Shift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Near l s t 선택해서 지선은 60도로 빼는 게 원칙이에요 적당히 찍고요 화살쪽이그 해당 원의 중심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심을 향하게 대충 찍고요 다음, 수평선 그리면 안 됩니다 수평선을 글자를 쓰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꺽쇠 안에 a n n o t a t i o n 이라 들어가 있죠 엔터 하고요. 밑에 읽어 보시면 엔터 퍼스트 라인 오브 애노테이션 텍스트 나오죠. 이때 글자를 씁니다. 원이 20파이가 두 개죠. 2-파이 퍼센트 퍼센트 씨 하고 20하고요. 엔터를 두번눌러야 끝나죠. 엔터를 한번 누르면 줄바꿈 되고 또 다시 한번 엔터 누르면 치수가 완성이 됩니다. 또 지선 면역 같은 경우는 지선을 찍으면 그립 나오죠. 이 그립을 잡고 움직이면 글자는 안 따라가죠. 컨트롤 Z 하고요. 반대로 글자를 클릭하면 글자의 그립이 나오죠 글자의 그립을 클릭하면 지선이 따라다닙니다 지선 명령으로 기하공차를 기입하겠습니다 우선 수평 수직 치수기를 하는 명령어 d i m 딥 e 네어 단축키 DRI 들어가고요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치수기를 하나 해줍니다 수직으로 해서 이미점 찍고요 기하공차를 기입하겠습니다 리더 LEAD 하살쪽을 찍어야 되고요 기아공차는 수평 수직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오서 기능 F8을 ON 시켜야 됩니다. f 8 눌러서 키시고요. 위로 올려서 찍고 이미점 찍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또 찍으시고 밑에 보면 이제 꺽쇠 안에 애노테이션이라 들어가 있죠. 엔터하고요. 또꺽쇠 안에 옵션이라 들어가 있죠. 엔터하고. 이제 옵션이 4개 나옵니다. 여기서 기아공차는 톨러런스입니다 T 엔터. 이렇게 이제 기아공차를 입력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sym 심벌이 라 나오고요. 거기를 클릭하면 기아공차 종류가 나오고요. 기아공차는 나중에 이제 제도법에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직도 수평선 있죠. 이기을 진직도라고 부른다 누르고요. 그 다음 칸에 공차값을 입력합니다. 100분의 1 0.01 입력할까요? 오케이 하면 이렇게 기아공차를 기입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리더는 기아공차를 기입할 때 여러 번 들어가니까 좀 번거롭죠. 좀 빠르게 기입하겠다 할 경우에는 퀵 리더를 사용해야 됩니다. 퀵리더 단축키 엘리 엔터 똑같은 기어공차를 아래쪽에 집어넣어 볼게요 퀵리더는 그냥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세팅을 해야 됩니다 현재 꺽선에 세팅 들어가 있죠 엔터 하면 되죠 세팅 창이 뜨죠 애노테이션 타입에서 주석 유형을 설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톨런스로 바꿔 주셔야 돼요 찍고요 오케이 하고요 퀵리더는 기본이 세 포인트로 돼 있어요 포인트를 우선 하사추 찍고 아래쪽에 하겠습니다 하사추 찍고 밑으로 찍고 꺾어서 찍으면 세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이렇게 톨러스가 떠요. 편하죠. 심벌 들어가서 진직도 공차 값0.01 해서 오케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기어 공차를 입력할 때는 리더보다는 퀵 리더 명령을 사용하는 게좀더 빠르게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치수선 간격 일정하게 조정하기. 딤 스페이스. 딤 스페이스 명령은 기입된 모든 치수의 치수선 간격을 자동으로 한 방에 일정하게 조정합니다. 기계 제도법상 치선과 치선의 간격은 8mm입니다. 이렇게 8mm를 입력하면 8mm를 정리가 되고요. 자동이란 옵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준치수의 치수 문자 높이의두배로 자동으로 간격거리가 정해집니다. 교차된 치수 끊어 정리하기, 딥브레이크. 딥브레이크 명령은 교차된 치선과 치수 보조선 사이를 끊어서 깔끔하게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사용 방법은 명령어 들어가서 첫 번째로 끈을 치수선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나중에 기운 되는 치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단딥 브레이크 명령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지선은 딥 브레이크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치수를 다 지우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딜리트로 누르면 지워지죠. 근데 이렇게 하나씩 지우면 번거롭죠. 한 방에 치수를 선택해서 지워볼게요. 필터란 명령어가 있습니다. 필터 단축키 FI입니다. FI 들어가서 엔터하고요. 왼쪽에 실레트 필터 나오죠 필터링 할 조건을 선택해야 됩니다 디멘전 치수기입이고요 위에 이제 리스트에 이게 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가하면 되냐면 add to list 버튼을 누르면 이게 추가가 되죠 오브젝트 찾는 대상은 디멘전 치수기입이란 겁니다 오프라 l i n e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다 찾는 거죠 다 잡고요 다 잡고 엔터하면 치수기마만선되는 거죠 키보드에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죠 단, 지선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따로 선택해서 지워주셔야 돼요. 지워주시고요 현재 도형을 위로, 미로 할게요. 단축키 MI 엔터. MI 엔터에서 다 잡아주시고요. 엔터. 대칭 축은 이우에는 수평선으로 할게요. 찍고, 찍어서 대칭을 하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 치수기부 할게요. DLI 들어가서. DLI는 수직 수평 치수기부 할때 쓰는 명령어죠. DLI 들어가서 엔터 하고요. 이제 중시점과 중시점으로 치수를 할게요. 그 다음 엔터하고, 이번엔 이제 끝점과 끝점으로 이렇게 대칭 치수하는 거죠. 또 찍고, 끝과 끝을 또 치수할게요. 이렇게 치수를 했는데, 간격이 이렇게 중구난방이면 보기 안 좋겠죠. 이거를 하나하나씩 맞출 수 있지만, 이걸 한 방에 이 간격을 일정에 맞추는 게딤 스페이스라고 했죠. 딤 스페이스, 엔터하고요. 밑에 읽어보시면 Select Base Dimension 나오죠 기준을 잡는 겁니다. 기준은 맨 처음에 있는 제일 작은 치수가 되고요 찍고 밑에 또 읽어보시면 그다음 찍고 나면 Select Dimension t o Space 나오죠. 이제 기준 맞추 도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머지 치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씩 클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크로시박스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고 이제 더 이상 선택할 없으니까 엔터하고요. Value 기계제도법상 8mm라고 했죠. 8엔터하면요 이렇게 간격이 다 똑같이 8mm로 일치가 돼서 보기 좋게 치수기입이 되죠 이번에는 딤브레이크 명령을 배우겠습니다 그 전에 DLI 들어가서요 수평치수를 할게요 수평으로 끝과 끝을 찍어서 수평치수를 하나 해주세요 e 부위가 지금 교체가 되죠 그래서 잘라 볼게요 뭘 자를 거냐면 이 수지로 되어 있는 치수 보조선 있죠 e 부위를 잘라 보겠습니다 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치수선을 기운 잡아서 잘라 버릴게요 딤브레이크 밑에 읽어보시면 실 e 트디 c t 2애 m a n d s 레 o a d Remove, Break 나오죠 우선 짤을 대상 짤을 대상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기준을 잡으러 나옵니다 기준은 수평입니다 찍으면 그 사이가 이게 브레이크 돼서 도형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치수 편집, 딤 에디터, 단축키는 DED 딤 에디터 명령은 치수 문자를 회전하거나 수정 또는 치수 보조선에 기울기 각도를 주고자 할때 사용합니다 네개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새로 만들기 류와 홈입니다. 새로 만들기는 기존 치수에다 접두사나 접미사를 한꺼번에 붙일 때 가장 유용하고요. 홈은 치수 문자가 치수선에서 중군난방으로 있을 때 한꺼번에 치수 문자를 치수선 가운데로 배치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기하공짜 기입하기 톨 n 런스 단축키는 TOL 톨 n 런스 명령으로 부품 형상의 모양이나 자세 위치 및 흔들림에 대해서 일정한 정밀도의 허용차를 부여하는 기아 공차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선에서 기아 공차를 배웠죠? 이 톨런스는 지선을 만들지 않고 기아 공차를지을때 사용합니다. 현재 기입된 치수 문제 위치를 좀 변경할게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그립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립 클릭하고요. 5수냅을 F3 켰으면 5선냅 때문에 좀 움직일 때 불편하니까 5선냅을 끄고 할게요. F3 꺼버리고요. 이미 좀 찍을게요. 7 0도요 이미지점 찍고 100도 찍어주세요 이미지점으로 선택 종요할게 esc 나중에 이제 솔드웍스에서 치수기입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는데 걔를 이제 오토캐드를 불러오면 치수기 문자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나오거든요 얘를 한꺼번에 가운데로 맞춰 보겠습니다 그때 쓰는 게 치수편집 짐 에디터 단축키는 DED입니다 DED라서 현재 꺽쇠는 홈이라 돼 있죠 엔터하면 되겠죠 엔터하고 이제 치수 문자 마칠 치수선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체 다 선택하시고요. 엔터 할게요. 엔터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치수 문자가 이렇게 치수선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치수 문자 앞에 다 파일을 집어넣을게요. 하나씩 집어넣으면 번거롭겠죠. 한 번에 집어넣겠습니다. 팀 에디터, 디디더라고요 여기 중에 옵션, 뉴라는 옵션이 있죠. 엔 엔터. 현재 0이라고 나오죠. 0 앞에다 입력하면 접두사가 되고요.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0 뒤에다 입력하면 점미사가 됩니다. 지금 접주사 파일을 붙일게요. %%C라고 했죠. 특수문자. %%C 입력하고 반드시 위에 리본바에 크로즈 버튼 눌러야 됩니다. 크로즈 버튼 눌러주고요. 치수. 접주사를 집어넣을 치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크로시파 선택할게요. 들어가고 엔터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한 방에 다 파일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번에는 기어공차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퀸 리더 단축키 엘리라고 했죠 엘리 엔터 위에다 할게요 f3 오선을 키고요 f3 하살쪽 찍고요 위로 적당히 하살쪽이 나오게 좀적당 해서 찍어주고 명령을 종료합니다 esc 하살쪽 하나만 나왔죠 얘를 마우스로 찍고요 프로퍼티스 컨트롤 1번 누르고요 에로 하살표의 모양을요 형태를쭉스크롤을 내리면 아래쪽에 데이텀 트라이앵글 필드라고 있습니다. 채워져 있는 트라이앵글입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텀 변화하고요. 선택 종료할 게 y e s 하고그 다음 이제 여기에다가 데이텀을 지시하는문자기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때 쓰는 게톨러런스 TOL. 엔터. 대화상자가 나오죠? 이때 데이텀 1, 데이텀 2, 데이텀 3 나오는데 여기다 입력해 상관없고요. 그냥 아무 빈칸에 입력해 상관없습니다. 알파벳 대문자 입력해야 됩니다. A 입력할게요. A 하고요. OK 하고요. 그 다음, 나무들 나 찍고, move에서 옮깁니다. m, 엔터 하고요. move, 선택해서, 엔터. 밑에 이 베이스 포인트 하나 나오죠? 밑에 중간점 찍어야 되겠죠. 중간점 찍고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이걸 데이터이라 부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토 t 드 기초 기능을 끝마치겠습니다.